부죠. 찬양과 기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 시가서에 대한 그러한 예요. 이 시가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찬양하는 거, 그리고 욕기 10번 잠언 전도 아가 이 부분을 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역사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시가서를 보죠. 우리 71쪽의 줄거리 요약 같이 보겠습니다. 시가서는 세 가지 주요 유형과 네 가지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된 다섯 권의 책이다. 여기서 말이에요. 저희가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앞전까지는 실상 우리가 그냥 쭉 제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같이 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10개의 시대가 끝난 건데요. 요것들은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막, 무슨 거 막,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서정시, 교훈시, 극신. 그래서 시로 노래로 불려졌던 시편이 있고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경언이 된 잠언과 전도서가 있고요. 극신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가 있습니다. 시브리시의 네 가지 주요 기법들이 있는데 처음 평행법이 있고요. 비유법이 있고 언어 유희가 있고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근데 아크로스틱은 이합체시예요. 이합체. 그래서 이 글자를 맞추는 거죠. 우리 뭐 그 삼행시와 비슷하게 뭐 시브리어 자음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평행법. 이 시브리시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기법으로 여섯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동의 반복적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주할 자는 누구며 주의 손에 거할 자는 누구오리까. 그냥 이거 은혜 되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분류하자면 동의가 반복되어지는 평행법이고 대조적인 것, 첫 행과 두 행이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나요. 합성적 평행법이 있어요. 둘째 행이 첫째 행을 보충하고 완성하는 거. 뭐 또 상징적 평행법이 있습니다. 지유나 은유를 많이 사용해서 평행법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평행되어지게 사슴과 자신을 비유해가지고 평행시켜서 나오는 거. 계단식 평행법이 있어요. 악행의 것을 받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오는 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다. 시편에 대해 있는 시브리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 거죠. 교차적 평행법도 있고요. 첫 행과 주쟁이 엇갈려 표현되는 거. 또 비유법이 있어요. 이 비유법은 시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이미지를 비유로 나타낸 거. 되게 다섯 가지 방법. 지유법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은유법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법이 있어요.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가장이에요. 수사적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능이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할 거. 진술할 목적으로 어떤 질문하는 그런 비유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의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유법, 평행법이 있고요. 또 하면 그 언어 유희가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한 말을 가지고 좀 말장난하는 것 같이 좀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않냐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근데 임노 테아미누 킬로 테아메누 비슷하게 있죠. 아크로스틱이라는 거는 그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여러분 그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는데 근데 그 자음만 있어도 그걸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 지내면서 언어가 끊기긴 그러니까 말이 끊어진 게 그래서 후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자음만 있으니까 모음을 붙이는 거에 따라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이 있는데 전에는 뭐 기억 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딱딱 읽을 수가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로 붙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우자로 붙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막 다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70인역 만들고 할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였어요. 근데 실상 이제 자음만 있었죠. 자음이 22개가 있는데 그 22개 자음의 첫 자로 시작되어지는 말들로 이렇게 언어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시편에 있는데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네, 시편 119편이 모두 몇 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176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 됐어요. 그러면 그 176절로 되어 있는데 왜 176절 되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구별이 안 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8절씩 되어 있어요. 8절씩 22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2개는 뭐냐면 히브리어 자모의 처음 알레베트 빈멜모 나가는 그 처음 그 단어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 보면 그렇게 해서 8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9편 176절이 되어지는데 그게 토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도도도도도도 도수두만 계속 하는 게 뭐 도레 도라지의 도 아 그거 아닌가 뭐 레는 뭐 레모레레 뭐 미는 미나리의 미 뭐 어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알기 쉽게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아크로스틱은 이합지체라는 거는 뭐 우리 그 삼행시와도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권의 시가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는데 욥기는 신정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죄악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가, 뭐 그런 거, 그런 걸 질문하는 거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그런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욥기를 읽어보면 참 좋아요. 좋고 재밌고. 근데 저희 생명의 삶이, 여러분들 그 생명의 삶이라는 게 생명의 삶이 개편이 됐어요. 지금이 그 전에 한번 쭉 되어오다가 그것을 한번 크게 개편을 해가지고 천만 큐티 운동 본문을 발족하면서 개편한 게 있는데 개편한 그때 본문이 욥기였어요. 그 새로 시작을 멋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욥기 하는 게 새벽에 저희가 큐티를 하는데 그 새벽 예배 때 그 생명상 갖고 한 세 달인가를 했는데요. 욥기 갖고 하고 이제 제가 생명에서 하면 이제 몇 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찍는데 그때는 남 목사님하고 저가 둘이 했었나? 뭐 셋이 했었나? 둘이 했었나? 아무튼 좀 그랬는데요. 제 기억에 욥이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가 그 무거이 고난 받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엘리바스, 빌다, 뭐 소반 뭐 같이 이렇게 토론하거든요. 제 기억에 욥만 고난받은 게 아니라 나도 고난받았다. 그 말이었고 그 계속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9분인가 찍거든요. 10분인가 9분 찍었는데 뭐 말은 해야 되는데 뭐 막 그래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면은 아 목사님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아요. 뭐 목사님 뭐 옷이 너무 이렇게 잘 좋아요. 목사님 거기가 어디예요? 혹시 그 촬영한 데가 어디세요? 내용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욥기가 끝나고 고린도전서가로 뭐 갔거든요. 욥기를 세 달인가 동안 그거를 공부 이렇게 같이 설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본문은 보는 즉시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욥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욥만 고난스러운 게 아니라 그 설교자한테도 좀 고난스러운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욥이 아무튼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느냐? 뭐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만군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해서 촥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실상은 이 좀 어려운 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면 또 인생의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요.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73편은 다윗이 썼어요. 73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고요.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12편은 아삽, 레이지파 출신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12개를 지었고요. 또 레이지파 출신의 고라라는 사람이 10개를 지었어요. 아삽이 12개, 다윗이 73개, 고라가 10개. 그리고 솔로몬이 2개를 졌어요. 2개를 짓고, 그 다음에 모세와 해만, 예단. 다시요. 모세, 해만, 예단. 이 다 다른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씩 짓고,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저자 미상.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기대했습니다. 다윗이 73개, 아삽이 12개, 고라가 10개, 솔로몬이 2개, 모세 헤만 예단이 1개, 그 다음에 저자 미상이 50개 있어요. 이렇게 하면 150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상 이것을 5개씩 묶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 이렇게 5권이 돼 있거든요. 그 시편이. 근데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돼 있는데, 요 내용들이 또 한편,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과 같아요.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또 진행되어져 있어요. 모세오경과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이 시편을 좀 네 가지 유형으로 보면 찬양시가 있어요. 창조주 구속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고요.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찬양시가. 그 다음에 이 탄원시가 있어요. 이 탄원시가 있는데 이 탄원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도움을 구하는 개인의 탄원시가 있고요. 또 이 공동체의 탄원시가 있어요. 근데 이 탄원시 읽으면요. 와, 이 성경에 이런 것도 있나? 그런 말이 나와, 굉장히 있어요. 그, 이 저주의 내용이 또 담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뭐, 10편, 7편이나 20편, 69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면은요. 그렇게 이 10편 기자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게 해주시고, 이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게 해주시고, 뭐, 그런 표현으로. 아니면 그 아이를 살려두면 그 아이가 병신이 되게 해주시고, 남에게 빌어먹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딴 사람이 그에게 주지 않게 해주시고, 뭐, 아주, 그래서, 아, 이게 성경인가? 그럴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막 쏟아 놓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요, 기도할 때, 이게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냥 막 복받치고, 막 서름이 많아가지고 복받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말이죠, 내게 했던 것 말이죠, 하나님 다 아시다면서 막 이르고 뭐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막 쏟아내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점에 들어가야 되나 이제 그러는데,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해주려고 그러니까, 어휴,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버리는 것 같은, 그러면 좀 안 되죠. 이제.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주시나 탄원시들이 보면, 자기의 상태를 꾸미지 않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얘기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 맺혀있는 것이 풀어지는,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만지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는 것도 있고, 애초롭게 하는 것도 있고, 확신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감사시입니다. 찬양시가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감사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식시가 있습니다. 예식시. 예식시는 실상은 절기의 예식에 관련돼서, 이러면 시편 24편 같은 경우요. 여러분 아까 그 우리 시편 24편 잠깐 볼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지었는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뜻을 저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7절에 이렇게 가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 노래가 말이죠. 아까 제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간격 가운데 그가 법궤를 못 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모세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시편이, 이 사편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이게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다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노래하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인 누구냐? 전능의 능한 여호와다. 우리가 여부수 사람들에 의해서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이곳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의 능한 여호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하면서 장엄하게 기쁘게 이 법궤가 들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경배 찬양 중에 이 24편 이 9절 가지고 노래 부른 게 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근데 이제 거기 뒤에 보면은 여기 없는 건데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왕께 만세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가 만세 잘 안 하잖아요. 그 뭐 3.1 운동 때 뭐 만세인데 만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노래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걸 알았는데 가지고 왕께 만세 하면 만세 이렇게 하나님께 만세를 하고 싶은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제가 기타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농장에 있을 때 그 제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막 이게 그 노래가 굉장히 힘 있어요. 이렇게 막 그래서 하다가 왕께 만세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좀 시끄럽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래 시끄럽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이 2층 집이었는데 그래가지고 2층에 가서 제 방이 아니지. 안에 우리 있는 우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제가 또 계속 내가 여기 질 수가 없지. 중국의 이 힘든 이 여기서 내가 물러설 수 없지. 모세가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그 자기를 비웃고 소경과 젖뚝발이로 거둘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아까 그 속담이 됐다 그랬잖아요. 소경과 젖뚝발이는 들어오지 못하리 하는데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 아들이 떨어뜨려가지고 그 젖뚝발이가 되는데 그 나중에 다윗이 그 젖뚝발이를 자기 식탁에 모셔서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 은혜를 베푸는데 그런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법궤가 들으는 그 감격의 마음,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곳이 없어서 여러 곳에 돌아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 감격을 노래했으니까 저도 막 그런 감격으로 막 다시 한번 뭐 애들이 나를 핍박해도 다시 막 해가지고 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이렇게 왜? 그랬더니 큰애가 근데 엄마가 조용히 하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조용히 했죠. 애들한테는 내가 버틸 수 있지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노후가 평안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게 너무 이런 노래 예식 이렇게 법궤가 들어올 때 하는 거 또 왕으로 즉위할 때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왕 즉위 때 대관식 때 부르는 거 또 시편 40편은 국가적인 절기 그런 데 불러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셀라. 근데 이걸 읽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셀라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몰라요. 뜻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추측들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어떤 악, 요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말이 있을 때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라는 건지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아, 이때는 막 이렇게 강조해서 올려서 불러라. 뭐 올리고 뭐 내리고 뭐 그런 뭐처럼 이제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대로 또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어떤 그런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잖아요. 뭐 또 나름대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뜻이 있을 거다라고 뭐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셀라라는 말은 안 읽어도 어떤 그런 신호적인 그런 걸로 보죠. 이렇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잠언. 여러분 잠언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몇 살에 죽었죠? 에녹이? 몇 살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아 모르시나요? 에녹은 365세에 죽었어요. 에녹은 잠언은 31장에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였죠? 도고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딱 이상하게 365세예요. 365일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 잠언은요 이게 뭐 기승전결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잠언은 그 당시 있었던 지혜들을 모아놓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일? 8일이면 8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거 뭐 다음 주가 15일이면 15장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어려운데요. 잠언은 그냥 그날 그 장을 읽으시면 돼요. 32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31장은 아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왜냐면 종종 30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뭐 한 번 얻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런지.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잠언에 우리에 대한 지혜들이 많이 나와져 있어요. 생활에 대한 지혜도 있고요. 또 신앙에 대한 지혜도 있고 지혜를 의인으로 설명한 것.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들이 이렇게 달아준 책이에요. 좀 허무적인 필체로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이해가 지기 전에 나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중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전도서를 강의하셨어요. 토요일이나 저희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서 참 이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1장 2절에는 다섯 번이나 나와요.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걸 전도사님 강의는 우리 중학생들이 듣기에는 참 어려웠었어요. 힘들었고. 그러나 전도사님은 아마 학교에서 그걸 배우셨는지 전도사님이 아무튼 전도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다가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전도서를 못 끝내고.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엄청 헛되다 뭐 그런 말만 알았는데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도서 3장 같은 경우에는 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모든 것은 수행될 만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이 전도서 3장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게 참 많더라고요. 실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거죠. 모든 것은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처럼 때가 참 중요해요. 제가 전에 양재 쪽에 교구를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양재 쪽에 있을 때 서초 교구를 섬겼었는데요. 그때 그 아버님이 좀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한 분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상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스케줄 때문에 잘 안 되다가 제가 이제 권사님하고 또 집사님한 두 분하고 같이 가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실상 그 어머니죠 아내죠. 아내는 그 어머님은 절에 오래 다니셨던 분이세요. 절에 계속 다녔는데 자손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자손이 이제 저희 교회 분이었고. 근데 이제 그 자식이 아버님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몇 번 나오셨던 분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자식들이 이제 한번 예배 드렸으면 하니까 어머님은 전 절에 다니시는 분이시는데 그래도 한번 그러면 드리자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제가 가니까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신 분이시거든요. 아버님이. 근데 이제 가족들이 모이셨어요.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버님이 예배 드리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임종을 보는 게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자손들이 그렇게 잘 맞추기 어려운데 근데 임종을 보시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천국에 갔구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쭉 치르면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님에게 그랬어요. 이제 남편께서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 계시는 거 아시겠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천국에 가 계시는데 또 자식들을 다 이렇게 교회를 다는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이제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 교회 가시니까 어머님이 한번 교회 오시면 참 좋겠다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장례를 하면서 여러 번 가게 돼서 그 어머님이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곳으로 갚으시려고 하지 말고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 맛있는 차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수원이고
저희도 양경 머니까 잊었는데 얘 어머니는 그 마음에 그게 빚진 게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가서 뵈야 되는데 근데 절에 오래 다니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 빚 갚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안 나가지고 죄송한데 바빠가지고요. 다음에 한번 오시면 그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오시게 했어요. 오시게 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 예배 때문에 식구들이 형제들이 모이고 그 예배 중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아내를 전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려운데 그것이 그때 이 죽을 때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고 하는 가장 적당한 때 그때를 마침으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큰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가 쭉 얘기하다가 12장에 가면 그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가졌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가 깨달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그런 말씀이죠. 아가서. 이 아가서는 젊은 남자 솔로몬과 신부 사이에 되어지는 사랑의 노래예요. 이게 참 그 아가서에 대해서는 평가가 늘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 읽어보면 너무 좋고요. 또 아가서를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실감 나거든요. 참 좋아요. 굉장히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이 마치 인간에 있는 그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말 그거 그 자체로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요 그 이 아가서 2장 10절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셨는 분을 봤어요 제가.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겨울도 지났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겨울 비도 그쳤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게 내리는 그 비도 그치고 이제는 비둘기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가서에는 아름다운 말씀들이 참 많아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의 가장 절정인 것이 이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 그것으로 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마음이 있는 거 말이죠. 그런 거. 연애할 때 이제 이렇게 딱 어디 데이트 장소에 나갔는데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안 오면 이제 걱정이 되면서 가슴이 툭툭툭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기서 나타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맞이한 적이 있는가? 막 가슴 주님 만날 것을 이렇게 가슴 떨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있는가? 저희가 이제 저는 편지를 쓰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메일이 없었으니까, 대학생 때. 그러면 이제 그 편지 보면 되게 3일 정도 가잖아요. 써가지고 보내면 3일, 이렇게 기다리면 오면 또 3일, 그래서 6일, 일주일에 뭐 한 통 정도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그 편지함에 왔나, 안 왔나, 왔으면 빼가지고 찢어가지고, 저는 그 겉봉 게 찢은 것도 안 버렸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나 해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읽고 또 읽고 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했는가?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또
또 질문하게 해주죠.